안녕하세요. 오션 플레이어 박민수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문입니다. 네. 지금 코로나 격리 생활 시작한 지가 한 100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리가 많이 길어서 이발하러 미용실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JM쌤과 같이 차에 타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격리 생활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하고 있어서 앞뒤로 이렇게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바깥은 이렇게 지금 필리핀 교통수단 트라이시클은 지금 허용이 돼서 운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이사노 그랜드몰이라는 대형 쇼핑몰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하차장이고 평소보다 사람들이랑 차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국의 이마트나 홈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지 로컬 미용실은 약 60페소 정도 하고 제가 지금 가려는 곳은 한인 미용실입니다. 여기는 약 400페소 하나로 한 만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어떤 스타일로 깎으시려고? 그냥 평소처럼 좀 짧은 스타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좀 날이 더워서 좀 자르려고 합니다. 네, 심각합니다, 지금 머리가. 이제 아령사로 지금 둘러보고 있습니다. 세부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마시러 왔습니다. 메뉴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간 셀프 계산 느낌으로 이렇게 본인이 직접 카드도 찍고 영수증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커피를 다 사고 이제 복귀하는 중입니다. 현재 필리핀 막타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벌금이 있습니다. 무려 1000페소나 되는 벌금인데 차량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해서 차량 안에서도 착용하고 있습니다.